안녕하세요. 부양나무뽕입니다. 오늘은 사천 부양나무 그 매장 오프라인에서 워크라나 꽃들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페룰라 폴라미 교배종을 해서 이 의아한 꽃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알바니에요. 이 멋지죠, 꽃냐. 그 다음에 시사이드 블루. 이 아이는 양쪽으로 살짝 물이 드는 게 매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티프하고 세미알바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건데, 약간 색이 옅어가지고 색감이 아주 진하게 나왔었어요. 이 아이도 멋지죠?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셀룰인데, 멋지죠? 셀룰하고 티프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약간 아니면 색상이 조금 그합니다. 이 아이도, 그리고 이쪽으로도 막 이제 색들이 그다 이제 지고 지나가고, 티퍼고요. 그래도 부양에는 한창 지금 아니십니까? 카틀레아 전시회 끝나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종그 카틀레아를 보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식 재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초특가에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데 꽃이 굉장히 큰 대류나예요. 꽃이 지금 10한 2cm 가까이 나옵니다. 10한 2cm 나오고 꽃이 지금 두 송이 네 송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넬리아 교배종이고 여기에 또 보면은 카틀레아 노란색 점을 립매만 살짝 찍고 이렇게 나갔는데 보이시죠? 꽃쭉 안으로 들어가셔도 꽃은 계속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다 보시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이렇게 정식 재배를 해가면서 좋은 품종은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후에 부양에 대한 생산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양란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목부입니다. 그냥 거의 한 길이 4m에 높이 3m 정도 되는 목부입니다. 대형 목부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니십니까? 최고로 아마 큰 목부일 거예요. 쭉 봐보세요. 보이시죠? 저희 부양란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요 난로 하나만 가지고 이 전체적인 열을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대형 목부예요. 크죠? 언제든지 오시면은 여기 부양은 항상 이렇게 꽃이 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이 아이는 1년 뭐 내내 꽃 피는 것 같아요. 매번 봐도 꽃은 피어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다들 이제 꽃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이른 봄이지만은 그래도 서서히 꽃들을 잡아가는 거 보니까 점점 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꽃들을 매제가 있고 내내 맑혀서 꽃 나오는 거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아룬디나.
저 안에도 보면은 대형 목부가 있습니다. 쭉 안으로 보고 지나가고, 다음 2차 2월달에 전시회는 또 많은 꽃들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요 안쪽으로 가면은 안셉스 세미알바가 있어요. 세미알바 구경하고 여기에서 마치는 거를 하고 또 오늘은 저는 또 열심히 농장에 가서 농장 쪽에 가서 분주를 해야죠. 분주하고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부양란 그 매장 오프라인에서 잠깐 이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나서 요걸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보이겠습니다. 노란 카틀리아고 지금 막 피어나는 뭐 그러나요. 정말 꽃이 너무 커가지고 이 아이는 아마 60일 정도 꽃이 피가 있는 것 같아요. 60일 정도 피고 붉은 종이고 옐로우 돌입니다. 이 디비나 플라메아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를 잠깐 말 못했었는데 알바가 아니고 알베센스예요. 알베센스. 밑에 잎하고 코만 살짝 아니었습니까? 물이 드는 거고 페탈이 아주 다른 꽃하고는 페탈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 아이도 곧 조금 있으면 모주로 쓰일 것 같아요. 보면은 시사이드 아 베이사이드 이 아이는 제가 보면 볼수록 계속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페탈 좋고 잎 좋고 세팔 좋고 아니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몸뚱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꽃이 필까 싶을 정도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에 며칠 수일 내로 아니겠습니까? 매장에서 피어나는 아도니스 카오카미 물방울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아도니스하고 아도니스 카오카미가 지금 꽃이 피었답니다. 자리 잡히는 대로 바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래가 유튜브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